안녕하세요. 김열수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평화협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요,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화체제와 정전체제도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했는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북한이 이렇게 평화협정 체결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요, 정전협정 또는 우리는 휴전협정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한마디로 통일해서 정전협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것을 우리는 정전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여태껏 전쟁을 이루고 하고 있던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협력의 관계를 더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속에는 통상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정할 건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또는 아래 위로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를 가질 것인가. 우리로 얘기하면 비무장지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위원회를 얼마로 구성하고 어느 역할을 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어서 이 중립국 감독위원회들이 정전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 보면은 이네 가지가 정전 협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네 가지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협정과 기구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협정과 기구가 운영되는 체제를 우리는 정전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화 체제는 어떨까요? 평화 체제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을 종결시키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좋지만, 그러나 정전 체제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정전 협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평화협정만 체결된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